엄마가 초등학생일 땐 학교 교문 앞에 문방구가 한 개도, 두 개도, 세 개도 아닌 무려 7개나 있었다. 그래서인지 친구들마다 단골집이 달랐다. 문구점에서 엄마의 최애 간식은 100원 주고 사 먹었던 쫀득이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안에 꿀이 들어있는 꿀쫀득이가 정말 맛있었다.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 꿀이다 아니다 논쟁이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. 그땐 문방구마다 가스레인지와 가위, 집게가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식용가위가 아닌 문구가위가 대부분이었고 살짝 지저분했다는 것이다.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초등학생인 나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었다. 가끔씩 호박꿀이 흘러 넘치거나 살짝 타긴 했지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다. 호박쫀득이는 옛날만 못하지만 지금도 맛있다.